말이냐 이거. 아, 어떡해 아빠. 안녕하세요, 레고한 아이쿠입니다. 네, 이번에도 네오코리아 협찬해주신 제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뵈었어요. 바로 닌자고 시즌2 드래곤 라이징에 나오는 초대형 드래곤과 로봇이에요. 6월 1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기도 하죠. 그럼 제품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이에요. 네, 하나 더 있죠? 바로 근원의 모션 드래곤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닌자고 71821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이에요. 2024년 6월 1일에 출시되었고 12세 이상을 위한 제품으로 브릭수는 1055개, 높이가 무려 39cm에 달하는 초대형 로봇이 하나 들어있고요. 미니피규어는 1개 콜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149,900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닌자고 71822 근원의 모션 드래곤이에요. 역시 이 제품도 6월 1일에 출시되었고 12세 이상을 위한 제품으로 브릭수는 1716개, 미니피규어는 카이, 아린, 와일드파이어와 악당으로는 라스군주, 조다나, 울프마스크 워리어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닌자고 드래곤 중에 가장 큰 역대급 드래곤이 들어있는데 드래곤 높이만 무려 69cm에 달하고요.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은 199,900원입니다. 엄청 크지 않아요? 이게 닌자고판 초대형 로봇이에요. 자, 그럼 이 로봇을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고 다른 로봇과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있잖아, 이렇게 옆으로 세워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하죠. 비스듬하게 키 큰 순서로.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로봇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키 차이가 엄청나네요. 거기에도 이 드래곤을 상징시키는 이 액세서리 보니까 더 높아졌어요. 이 빨간색 로봇은 카이의 클레이버 로봇인데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자, 그 다음은 제이의 로봇이에요. 처음 촬영할 땐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얘 앞에서 진짜 다 작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온 니아의 사브라인 로봇이에요. 전에 나온 로봇들 중에 그나마 큰 녀석이었는데 역시 얘랑은 차이가 대박 나네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 콜의 타이탄 로봇은 닌자골 역사상 가장 크고 멋진 로봇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니피규어예요. 미니피규어는 콜 한 명이에요. 보시는 것 같이 흰색 옷에다가 주황색 견갑 그리고 주황색과 검은색 마스크예요. 무기는 반투명 주황색 칼이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네요. 얼굴은 투페이스고 앞면은 멋진 가면이 쓰여 있고요. 뒷면에는 웃는 콜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은 로봇이에요. 일단 이 로봇 보면 와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40cm 칼이에요. 와, 이렇게 큰 칼은 처음 봐요. 이게 제이의 사무라이 로봇의 칼이거든요.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압도하네요. 자, 이제 관절을 볼게요. 일단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목도 멋지게 돌아가네요. 얼굴이 참 멋진 게 인상적이에요. 여기는 탑승구인데 콜이 탑승할 수 있어요. 자, 멋지죠? 자, 보면 이렇게 어깨가 양옆으로 돌아가고요. 위아래로도 움직여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보세요. 여기 팔꿈치가 이중으로 접혀져요. 그러다 보니 디테일한 연출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리고 손목도 돌아가요.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네요. 전반적으로 마감이 깔끔하고 보시는 것까지 스티커는 생각보다 적게 쓰여서 만들기 좀 수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갑옷을 올리고 이렇게 허벅지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양옆으로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닌자고에서 처음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무릎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매끈하게 돌아가게 해줬어요.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신기한 형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실린더도 함께 움직여서 중심을 잡기가 좋네요. 발바닥에 이렇게 고무 패치가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이 멋진 날개를 붙이고 이렇게 멋진 칼을 끼우면 멋진 콜의 타이탄 로봇 완성! 다음은 두 번째 신제품 근원의 모션 드래곤이에요. 지금 크게 비교를 위해서 많은 닌자고 드래곤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 이 모든 드래곤들을 보면 아시겠는데 이 친구가 확실히 크기가 엄청 커요. 이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 자네 아이스 드래곤, 골드 울트라 드래곤, 그리고 이번 제품이 근원의 드래곤 옆에는 제이의 썬더 드래곤, 로이드의 드래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드래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원의 드래곤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이즈는 높이 기준으로 69cm 되니까 아주 압도적인 크기네요. 네, 이 드래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로드라스의 왕 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보시면 울프마스크의 상징인 늑대도 하나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커져서 돌아온 이 파쇄징은 방패브릭인데 멋지게 뽐내고 있어요. 미니피규어는 카인, 아린, 와일드파이어, 로드라스, 도다나 그리고 울프마스크 병사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카이는 드래곤라이징 시즌2에 나오는 카이로 옛날 시즌4와 같이 원소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복장으로 두 개의 단검에다가 한 개의 긴 검 그리고 하나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투페이스고 뒷면에도 얼굴이 있어요. 예전 카이와는 복장이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아린이에요. 아린도 카이처럼 원소 토너먼트 복장을 하고 있고요. 어디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이 눈에 띄네요. 단검 두 개와 긴 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제품과도 복장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와일드파이어예요. 와일드파이어는 열의 닌자로 이번 드래곤라이징에 새로 나온 친구예요. 이번 미피는 저번 미피랑 동일한 모습으로 나왔네요. 자, 다음은 로드라스예요. 로드라스는 와일드니스의 호랑이와 늑대의 혼혈로, 자, 로드라스의 머리는 히바부족처럼 멋지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털이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왠지 블러드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파세징이 치는 망치도 블러드문의 영향을 받았는지 붉게 변했네요. 기존 라스와 파세징이 치는 망치는 이랬거든요. 또 이건 시즌1 때 라스예요. 라스는 복장이 시즌 마다 바뀌고 항상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무기를 더해주어서 항상 설레네요. 자, 다음은 조다나예요. 이번 시즌에서 조다나는 블러드문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강해진 것 같고요. 멋진 칼도 하나 들고 있네요. 어깨 견갑도 신더가 시터스핀을 할 때 바뀌는 견갑으로 바뀌었어요. 얼굴은 투페이스고 얼굴 조형은 옛날과 똑같네요. 예전 복장도 같이 가져왔는데 확실히 많이 붉게 변했네요. 자, 다음은 울프마스크 병사예요. 이 병사도 블러드문의 영향으로 훨씬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고 등에서 나온 두 개의 촉수도 팔같이 생겨서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은 조다나와 동일하게 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친구랑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붉은색과 보라색이 추가됐고요. 몸 프린팅도 변했어요. 무기도 물론 변했고요. 자, 다음은 근원의 드래곤들이에요. 원래는 7마리인데 한 마리는 근원의 모션 드래곤으로 보아서 나머지 6명인 것 같아요. 로이드의 환상에 나왔던 그 드래곤인 것 같은데요. 미니 드래곤 엄청 귀엽게 진짜 잘 나왔네. 자, 다음은 근원의 모션 드래곤이에요. 일단 모션 드래곤의 눈은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 디자인이 멋지게 잘 됐네요. 또 이 뿔은 카이의 클레이블 로봇에 나왔던 갈긴데요. 이번엔 이 드래곤의 뿔로 사용되었네요. 자, 이렇게 목관절과 입도 이렇게 쩍 벌려지네요. 그리고 3단으로 이렇게 꺾이네요. 와, 날개도 관절이 많은데 이렇게 위아래로 갔다가 이 중간에서 꺾이기도 하고요. 좌우로 움직이기도 해요. 날개는 필름 소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전체적으로 스터드가 별로 안 튀어나와서 참 좋았어요. 자, 그리고 다리에는 근원의 모션 드래곤의 상징인 이 그림이 있어요. 자, 다리 관절은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 아무도 이 무거운 상체를 받쳐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발목은 볼 관절이라 잘 움직이고요. 자, 일단 이 제품은 허리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크기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를 접음으로 더 멋진 포즈도 연출이 가능해요. 뒷다리는 닌자고에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고요. 꼬리도 이렇게 관절이 무려 4개나 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가장 스티커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라스군주의 왕좌예요. 드래곤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니까 이 드래곤의 스터드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스티커도 되게 크기에 비해서 조금 쓰였네요. 또 역대급 최대 규모의 드래곤이어서 참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2024년 6월 1일에 나온 닌자고 제품 두 점을 이렇게 리뷰해봤어요. 두 제품 다 스터드가 없어서 보기도 예쁘고 스티커도 많이 안 들어가서 만들기도 수월했어요. 역대 최대 드래곤과 역대 최고 사이즈 로봇을 만들어봐서 기쁘고요. 자, 이 두 제품을 보시려면 닌자고 드래곤라이징 시즌2 파트2로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시즌2 드래곤라이징 파트2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고요. 이 제품 협찬해주신 레오코리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끝.